고광훈 기자. 생이 놀라운 아이러니요. 부조리한 삶의 중력을 뚫고 솟구친 비이랄까. 22억 원대 요양원 국고사치 사기 사건의 주범격인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된 데에는 정치 검사 윤석열의 과잉 선택적 법 해석과 감정적 사법 판단에 따른 광기의 광란의 검무가 한몫했다고 본다. 광란의 검무가 한몫했다. 애초 이 사건은 제조, 제야를 망라한 법기술자들이 책임 면제각서라는 신묘한 기술을 발휘해 최 씨는 입건되지 않은 채 공범들만 기소돼 처벌받고 일단락됐다. 국가 사법체계를 비웃듯 법기술자들의 놀라운 신공과 수사 경찰도 더 이상 사건을 확대하지 않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최강욱 의원 등다 끝날 줄 알고 있던 이 사건을 전해 2020년 4월 최 씨를 고발하면서다. 앞서 윤석열은 2019년 9월 이후 검찰개혁에 나선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을 표적 삼아 멸문지화 상태에 빠뜨렸다. 칼을 찔러 사방, 팔방, 36각으로 헤집었다. 그리고도 멈추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핵심 세력을 대상으로 칼날을 들이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좌절시켜 마지막 앙상 레짐이자 법조 신성 가족들이 기득권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관역은 조국 등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뛴 개혁파들이었다. 윤석열은 그들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엮어 줄줄이 기소했다. 2019년 백원우에서 2021년 이광철까지 여러 명의 혁신파 비서들이 의분을 삼긴 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강욱은 좀 달랐다. 대한민국 최초로 육군 대장의 비리를 밝혀 군사법정에 세운 바 있는 최강욱답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방어적 공격이랄까? 탁월한 법리 해석과 정의감. 수미 일관한 논리로 무장한 최강욱은 요양원 국고사치 사건 주범이라 할 장모 최 씨가 공범들과 달리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알자마자 사건을 다시 법정으로 가져간 것이다. 그 결과 오늘 최 씨를 유죄와 함께 법정 구속까지 끌어냈다. 최강욱과 윤석열, 악연이라면 지독한 악연이다. 윤석열은 조국 다음으로 과도하게 최강욱을 괴롭혔다. 2020년 4월 총선 전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고 한 최강욱의 발언을 문제, 이른바 검찰 인지 사건으로 선관위도 고발하지 않았다. 최강욱 발언을 문제 삼아 선거법 공소시효 완성 4시간 전 무리한 기소를 지휘했다. 최강욱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윤석열은 이에 앞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강욱을 기소하도록 지휘했다. 물론 윤석열은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의 불공정과 직권 남용, 선택적 수사 및 기소권 남용은 앞서 언급했듯 조국, 최강욱 등 검찰 개혁파들에 대한 참혹할 정도의 사법적 린치와 달리 나경원이나 권언유착 사건의 한동훈, 대형 권력 청산으로 추정되는 LCT 사건, 야당 정치인들의 수십 수백억 대의 불법 부동산 거래 사건 앞에서 시정 관용 쪽 태도를 취해온 그의 이중적 행동이 증명한다. 윤석열이 선택적 검찰권을 행사한 최악의 검사였다는 주장에 마땅히 반박해줄 자료가 나에겐 없다. 인생에서 만약이라는 가정만큼 허무한 말도 없지만, 만약 윤석열이 지난 2년여 동안 공정과 상식, 법치의 시각에서 인권지향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장모 최 씨는 고발이나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최강욱만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하는 윤석열을 응원했지 고소할 리는 없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최 씨도 구속까지 되는 불행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겠는가? 조금 안 됐다는 느낌도 든다. 70대 노인이 감옥살이를 해야 하고, 부인은 온갖 구설수와 검증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국면이니, 일말의 동정심에 드는 건 어쩌지 못하겠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이 모든 환란이 윤석열이 쌓은 업이요. 그 업의 가공할 만한 독소가 신성해야 할 공동체의 감염을 일으키면서 생긴 사회적 팬데믹 아닌가? 알수 없는 세계, 부조리한 삶, 실로 오랜만에 예측 불허의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세우는 신과 접신한 날이다. 고광훈 기자.